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드럽고 고소한 두유 푸딩을 만들어 보려 한다. 먼저 냄비에 두유와 설탕을 붓고 가열한다. 헤라로 저어가며 설탕을 녹여준다. 살짝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얼음물에 약 10분간 불린 젤라틴을 넣고 잘 섞어 녹여준다. 얼음물이 든 볼 위에 볼을 겹쳐 얹어주고 데운 두유를 체에 한번 걸러준다. 헤라로 저어가며 약 10도씨까지 식혀준다. 골고루 온도가 내려가게끔 볼 바닥을 긁으며 저어줘야 한다. 볼을 팽글팽글 돌려가며 저어주면 온심력에 의해 두유가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 더 빨리 식힐 수 있다. 10도씨가 가까워져 오면 점성이 생기고 묵직해져 오는데 이 타이밍에 차가운 생크림을 부어준다. 생크림은 깊고 진한 풍미를 더해주고 두유 맛을 더 고소하고 마일드하게 만들어준다. 완벽하게 섞이도록 잘 저어준다. 이제 200ml 용량의 컵 3잔에 나눠 담고 냉장고에 넣고 굳히기만 하면 완성이다. 만들기 너무 간단한데 아주아주 맛있다. 표면에 기포가 신경 쓰인다면 랩을 밀착시켰다 떼어지면 기포가 정리된다. 랩을 씌워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혀준다. 이제 두유 푸딩 위에 뿌려 먹을 흑당 소스를 만들 차례다. 먼저 간장을 냄비에 붓고 살짝 눌려준다. 소량이기 때문에 금방 액체가 사라지고 간장이 눌린 향이 난다. 물을 부어 눌린 간장을 녹여준 다음 흑설탕을 넣고 헤라로 저어가며 잘 녹여준다. 이때 너무 오래 졸이면 사탕이 될 수 있으니 설탕 덩어리만 다 녹으면 얼른 불을 꺼준다. 바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식혀준다. 지금은 매우 뜨거워서 묽은 상태로 보이지만 식으면서 꾸덕하게 점성이 생긴다. 다음날 냉장고에서 충분히 굳힌 푸딩을 꺼내온다. 젤라틴을 간당간당하게 굳을 정도로만 넣었기 때문에 엄청 말캉하다. 입에 넣는 순간 녹아 없어질 정도로 부드럽다. 충분히 식힌 흑당 소스를 뿌려주고 검은깨가 들어간 인절미 가루를 채쳐준다. 흑당 소스가 콩가루에 덮여 보이지 않아서 위에 다시 한번 뿌려줬다. 이번에는 말차와 설탕을 1:1 비율로 잘 섞어서 표면에 뿌려준다. 그 위에 흑당 소스를 뿌려준다. 마지막 세 번째 푸딩. 과일을 장식해 후르츠 두유 푸딩으로 만들어 본다. 그냥 푸딩에 흑당 소스만 뿌려 먹어도 맛있는데 세 가지 다른 맛으로 어레인지 해봤지만 결론은 인절미 흑당 소스가 진리였다. 스푼이 저항감 없이 쓱 미끄러지듯 빨려 들어간다. 빨대를 꽂으면 쭉 빨려 올라올 듯 부드러운 액체 같은 고체 상태다. 꿀맛이다. 이 부드러움이 느껴지는가. 와, 두유의 화려한 변신, 이것은 사기다. 중요한 건 만들기 간단한 것에 비해 너무너무 맛있다. 쌉싸름한 말차 맛도 흑당 소스와 잘 어울린다. 이 위에 파 당근을 올려도 너무 맛있을 것 같다. 후르츠 푸딩은 맛있지만 검은깨 인절미 가루가 두유 푸딩과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려서 앞으로 과일은 내 밀크 푸딩 레시피에 얹어 먹는 걸로 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